시작합니다. 마운틴 블레이드 워밴드 이어서 가야죠. 워밴드까지 말하니까 뭔가 빼놓고 말한 것 같아 느낌이. 아, 저번에 요따구로 싸우다가 뺐었던 것 같네요. 집에 가자. 140이야 빨리 가서 동료를 더 모아와야 돼. 140까지 채우는 건 조금 힘들 것 같고 유지가 안 되니까. 사기 자체는 아마 음식 좀 보자. 어떻게든 젤백이랑 저기 가서 음식 사서 오면은 유지가 될 것 같고. 아 저렇게 벌써 다 모았어? 어, 빠른 거 오늘따라. 아, 사냥꾼이 좀 있네요. 아, 어쩔 수 없어 운명이야. 수노 가서 땅을 지금 뺏긴 게 없는데 이게 아직 모르는 거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앞날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됩니다. 어디를 또 어떻게 때릴지 몰라요. 무서운 놈들이에요. 문제가 이제 로독이거든요. 저번 시간에 우리 술탄은 어느 정도 제압이 됐기 때문에 로독을 제압해야 되는데 로독은 제끼고 그냥 술탄을 멸망시키자. 1대1 구독하면 무조건 이기니까 왕 계속 압박하면서 눌러보자. 굉장히 유리합니다. 오늘 할 수 있으면 좀 더 많이 멸망시키고 싶은데 방금 여기 물다가 간 거 아니지? 여기 지금 영주들 다 모여있기 때문에 왕을 보고 160 못 나올 겁니다. 160이면은 병력이 그렇게 높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나는 굉장히 높죠. 허스칼이 90명이니까 100명 가까이 되네요. 포위 계속해. 하나 둘 셋. 오케이. 왕 없애버리고 채워서 가자. 들어가. 나올만한 양도 아니고 내 생각에 충분히 밀 것 같아. 아마도 교환이라도 걸어. 그리고 수비병사를 보충한 다음에 도시를 다 뺏고 성 뺏고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겠습니다. 지금 샤리즈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위치상. 그래도 그냥 완전히 분해를 해버려야겠어. 왕을 내가 포획한다면은 정말 많은 이득을 볼텐데 포획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고 약간 불편하네요. 여성이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는데? 면 좀 빡세게 걸어봐. 13명 5명 이상하게 또 밀긴 한다. 신기한게 이렇게 어느정도 교환이 되는게 또 이제 공수들이 약하기 때문인데 아직 모릅니다. 빨리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지 몰라. 아직 90명인데 허스칼 이렇게 눕혀버리면 안돼. 아니 그 뚫어봐. 나는 못듭니다. 가면은 바로 머리통에 활구치 죽기 때문에 얘네가 뚫어줘야 돼요. 방금 회수를 안 찍었기 때문에. 왜 그렇게 메가를 못 치니? 빨리 좀 뚫어봐. 추가 나와봐. 추가 나오고 뚫으면 한 번에 먹을 것 같은데? 그래 들어가 들어가. 이겼다. 꺼져. 아 잠깐만 이거 아니야. 계산이랑 살짝 달라. 아 야 아프잖아. 찌르시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소리를 써가지고 우리 애들을 괴롭혔구나. 아 잠깐만 이거 아닌데? 아 됐어 됐어 됐어. 아 됐어 됐어. 밀어 밀어 밀어. 쭉쭉 밀어 쭉쭉 밀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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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기다리면은 잡아줄거지 알아서? 가겠어.
좀 많이 죽긴 했는데, 이 정도면은 회복을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수입병사를 보충하고 집에 갔다 오면 될것 같네요. 아니면은 아예 여기서 죽자. 한번 빼고 약해졌을 테니까 상당히. 그런 거 쏘지 마, 아퍼. 이리 와. 제법이구만. 잘 잡았으면 됐어. 19사기 획득해주고요. 상드는 120명가량 제거를 해줍니다. 별로 없죠? 술탄이 약간 거슬리는데, 네, 그 정도 괜찮은 것 같고. 가서, 용병을 데려올 수 있으면 용병을 데려오자. 할머로 가서. 의외인 게 이제 왕이 병사가 많이 안 줄었어요. 많이 줄만한 여지가 있었는데. 왕이 병사를 다 사렸죠? 위험합니다, 이거. 왕이 나오면은 불편해져요. 근데 저 먹는 동안 막 빼고 났는데 왕이 나와가지고 다른 거 작업해버리면은 많이 성가시지기 때문에. 다 찼니? 오늘 밤 지나면 다찰것 같은데? 그치, 다 찼지. 샬리즈. 이렇게 죽었어도 134야. 꿀리지 않아? 올라가 95야. 허스칼 더 많아. 싸울 수 있는 건좀 적지만 하나 둘 그렇게 덤빈다고? 왜? 아왜 수성이라는 이점을 버리고 이렇게 덤비냐? 뒤질라고? 두 배밖에 안 되거든 때문에 차이가. 아 다다다. 가서 그냥 미는 건 조금 손해가 있을 것 같고 가서 밀자. 허스칼의 매력 전진 공격. 가자. 뭉쳐서 가자, 얘들아. 나대지 말고, 그래. 예전에, 작년에 유유왕 얘기했을 때가 이 광경 봤을 때 아닌가? 지금도 유유왕을 또 다시 들어갔잖아요. 그 시내가 나왔다는 영상 뽑고 하려고. 그러면 괜찮더라고요. 카드도 막 주더라고요. 막 퍼주더라고. 뭔가 얻는 확률도 는것 같아. 엄청 잘 얻어.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좋아, 좋아. 날래 날래 밀어버리고요. 이 붙은 시점에서 이미 이겼어. 아, 저 비열하게 돌아가는 거 봐라. 이리 안 와? 이리 와. 이리 와. 아. 150딜이었는데. 나름 또 선전하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이기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개싸움하면은 허스클 최강이기 때문에. 아니, 왜 이렇게 말이 튼튼하세요? 짜증나게. 이렇게 기병 왜 이렇게 많냐? 이래서 덤빈 거구나. 어이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아, 위험한데? 기병 꽤 많네. 6명 당하고 70명. 떠나자.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조합이었는데 개판으로 싸웠어. 다시 깎아 먹자고. 어차피 명주를 다 여기 있으면은 노동만 막아주면 돼, 낼수 있니. 내가 다 제압을 할수 있기 때문에 나는 짤짤 애들 다 잡아 먹어주고요. 약간 문제가 있다 근데 이게 차례지에 굳혀놔야 되는지 중앙을 파먹어야 되는지 그게 문제인데. 샤리 자체가 공성이 그렇게 좋은 성이 아니니까 쟤를 띄워버리면은 내 안쪽까지 들어가서 이제 견제하고 먹는 거다 먹어야 되니까 왕만 깎아내고 다른 성을 노려봐야겠어. 고민이 많이 돼.
지금 게임이 많이 끝났거든요. 저번에 맵을 켰을 때만 해도 게임이 할게 너무 많았어요. 롱맨에 배트맨, 디지몬 짱 많았는데 그세 개가 다 끝났습니다. 방금 언급한. 지금 굉장히 이게 마블을 돌릴 만한 여유가 생겼어요. 근데 아직도 스카이림은 3주 가까이 안 하고 있거든요. 빨리 해야 됩니다. 솔직히 유튜브 시청자 수 거의 다 스카이림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스카이림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제 거의 한달 가까이 휴방인 건 다름없으니까 기분 미묘해지죠. 아 근데 스카이림 보는 사람들이 마블은 안 봐도 디지몬 같은 거 보더라고. 유이왕 디지몬, 포켓몬도 이번에 들어갔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없는 게임은 역시 다 보더라고. 의외야. 스카이림이 나는 이제 11년도에 나오고 했으니까 나 이제 아재들 게임인 줄 알았는데, 포주 게임인 줄 알았는데 애들 좋아하더라고. 아니면은 애들 만화를 좋아하는 아재들 좋아하던가. 어느 쪽이 더 나한테 좋습니다. 조회수에 숨기는. 방학인데 스카이림 같은 거할수 없잖아. 마블도 좀 아닌 것 같긴 해. 애들 방학인데 너무 기괴한 게임들 하고 있어. 왕 나왔냐? 왕 나왔니? 아, 안 나왔구나. 들어가. 기습이다. 야습이다, 야습. 내가 먼저 갈 거야. 클래치 정신 차려. 이거 아니야. 입구 열어야 된다. 열어야 된다. 강제로 열어야 된다. 힘으로 비집고 열어야 된다. 열어야 된다. 이것만 열면 돼. 그럼 내 역할은 다 끝나는 거야. 열었다. 끝났다. 내 역할은 다 끝났다. 꺼져. 저리 꺼져. 아, 뭐야. 뒤에서 활 날라와. 빨리 좀 올라와. 이렇게 다 열어줬는데 왜못 올라와? 그래. 빨리 가. 빨리 가, 몰라, 모르는 일이야. 빨리 가. 아, 그걸 안 들어오네. 미치겠네, 진짜. 사기 먹었고요. 2명 죽었고, 45명. 왕병사 까진 거지, 이렇게 되면? 그렇지도 않네요. 큰일 났네요. 아, 이거 좀 아닌데? 이길 수는 있을 것 같아, 솔직히. 근데, 약간 내가 당하는 입장에서 좀 아니긴 하다. 50세 76이면 이기지. 이거는 끌어치기를 하고 싶은데 끌리지가 않네, 잘. 저번에 진짜 이맘때쯤에 카오스 솔저 얘기한 것 같은데, 카오스 솔저가 이제 잘안 뽑히더라고요. 푸른 눈을 그런데 막 주더라고. 푸른 눈이라 아막그 울트라 레어 카드를 티켓으로 해서 막 주더라고요. 난 본의 아니게, 그러니까 뭐좀 희귀한 카드 있잖아요. 뭐 사이버 드래곤 같은 거 있는지 모르겠는데, 앤틱 기어 골렙 이런 것들은 이제 안 나오고, 나 이제 푸른 눈의 백룡 걔도 레어긴 할 텐데, 뭐 블랙메이션 이런 거막 퍼주더라고요. 연관되는 카드들도 막 쉽게 구할 수 있게 해주고, 강제로 푸른 눈 덱이 되고 있습니다. 신의 카드도 받아서 써먹으려고 그러는데 자 강제로 푸른 눈이 됐어. 신의 카드 뽑기가 너무 어려워. 이제 밸런스 때문에 카드를 한 번에 파괴하는 카드가 거의 없다 보니까. 푸른 눈 덱이 더센것 같기도 해. 파괴가 안 돼서 그것 때문에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파괴되는 게 거의 없으니까 이제. 그 얼티메이트도 카드도 그냥 주더라고 쉽게. 얼티메이트 뽑으면 신의 카드만큼 세겠지 뭐. 아주 좋아. 아유 타령하고 난리 났죠? 창 먹고 죽었죠? 교환비 아주 훌륭하고요. 아유 아주 훌륭하고요.
그냥 잡아먹는 부분이다, 이건. 이거는 그냥 잡아먹었다고밖에 할 수가 없다. 이 80명 가까이 빠졌고, 뭉쳐서 잘 막아내. 앞에 봐, 방패로 막아. 아, 멍청한 놈, 저거. 저런 애들 꼭 있어요. 앞에 보라 그러면 안 보고 있다가 맞아 죽는 애들. 꼭 있어. 저렇게 시키는 거안 듣고 죽은 놈들 나중에 가면 이제 명예로운 전사로 뜨는데, 명예는 개뿔, 저거. 담가볼라. 꺼져. 야, 얘 뭔데 말 타고 이렇게 늦게 오냐? 미래를 읽었구나. 이런 거 보면 그런 것도 없어. 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일찍 일어났다 괜히 뒤지는 거야. 쟤 늦게 오니까 오래 살았잖아, 한몇초 더. 눈치 봐가면서 슬슬 뒤에 들어오는 게 최고인 것 같아. 아이고야. 이건 아니지. 잠깐만, 방패! 뭔가 잘 풀리고 있는 것 같다, 그래도. 어쩜 이렇게 기병이 많아. 아유, 세상에, 이 모래 나가들은. 얘네는 말을 어떻게 키우냐? 그 더운 데서. 얘네 낙타 타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 쟤네도 말을 키우는구나. 말 먹일 물이 있나? 말이 저렇게 많아? 하긴 낙타 타고 싸우는 게더 웃기겠다. 낙타 눈썹 그렇게, 속눈썹 그렇게 긴데, 속눈썹인지 그냥 눈썹인지 모르겠지만, 걔네는 움직일 때 쩝쩝거리잖아. 막 턱을 다이나믹하게 흔들면서 등에 혹 사이에 올라타가 죽고 턱 쩝쩝거리면서 눈썹 막 껌뻑껌뻑거리면서 오면은 되게 웃기긴 하겠다. 63명. 아, 이거 먹고 그냥 빼면 될것 같은데. 사기를 26을 주네요. 시작하기 전에 20이라 그랬던 것 같은데. 기묘하네요. 아, 명성이구나. 명성 11. 명성도 받아먹고. 얼마나 좋아. 근데 이놈의 마블은 내가 언제부터 한 건데 아직까지 하고 있냐? 이번 거를? 임재란보다 더한 것 같다. 거의 안 해서 그런지. 일주일에 한두 번 하지 않았나요? 안할 때는? 할 때는 그래도 일주일에 여러 번 했는데. 해도 뭐 한두 시간 했기 때문에. 아, 한 시간 아니고 두 시간 내외로 했기 때문에. 조금 그렇네요. 오늘 발더스도 했고, 칼질 많이 하네. 발더스야 뭐 지가 알아서 칼질하지만, 이건 내가 해야 되잖아요, 클릭해서. 도끼질이구나. 빨리빨리 밀어버려. 이렇게 달려들면은 무조건 이득이지. 왜 영화에서 보면은 코끼리 타고 다니지 않나, 이 모래 사는 애들은? 얘네 왜 코끼리를 안 타고 말을 타고 왔을까? 거기서 공수해 왔을까? 코끼리 타고 진짜 들어왔으면은 한 4마리만 들어왔어도 우리 병사 100명을 죽었을 텐데. 솔직히 만약에 이 게임에 코끼리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죽일 거야? 다리 잘라서 죽여야 되나? 달려, 그냥 걸어오기만 해도 다 밟혀 죽을 것 같은데? 코끼리 타면은 위에서 어떻게 창질도 안될거 아니야, 너무 높아서. 아, 창질은 될라나? 생각보다 코끼리가 그렇게 안 큰가? 애기 코끼리? 인벤토리. 아, 냄새 나면 안 되죠. 받아버리고요. 야, 이거 먹겠는데. 왕 눕혔는데 왕이 없어, 여기에. 데리고 있니, 설마? 아닌데? 이건 뺐다가 오자. 자리가 이제 40이니까 30은, 35는 채워야지 어느 정도 기분이 살겠죠. 병사 수가 비어 있으면 기분이가 안 살기 때문에 게임이 재미가 없어집니다. 댓글에 롤을
하자는 댓글이 있었는데, 내 롤을 하면은 그거를 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스타크래프트는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 고인물들이 나오는 마지노선 있잖아요. 다이아. 솔직히 다이아 전 플래티넘까지는 쉽게 찍을 것 같거든요. 쉽게 찍었잖아요. 종족이 3개니까 어떻게든 기본적인 것만 알면은, 고인물들만 안 만나면 어떻게든 될것 같은데, 그 롤은 어려움에 이게 종류가 다르잖아. RTS는 그냥 어렵고, 그냥 그렇게 어렵고, AOS는 그냥 어려운데 비교적 스킬 4개고 비교적 쉬워 보이는데, 알고 보니까 진정한 어려움은 이제 캐릭터를 외우는 거죠. 캐릭터마다 스킬도 다 다르고. 저번 영상 보니까 어떤 캐릭터는 막 순간이동해서 맵 끝에서 끝까지 날아가고, 어떤 거는 뭐 몬스터 소환하고, 어떤 거는 막 체력이 바닥이었는데 순식간에 회복하고, 막 그런 거 엄청 많더라고. 그거 다 외워야 되는 거 아니야? 100개 넘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외워 그걸. 암기 게임이지. 내가 아는 영어 단어 수보다 많을지도 몰라 캐릭터가. 그거 데미지 외우고 뭐 능력치 외우고 스킬 외우고 어떻게 해 그거를. 미쳤어. 말도 안 돼. 카드 게임은 하다못해 텍스트 읽어보면 나온다지만, AOS 게임은 만난 적들 스킬 같은 거다써 있잖아. 애초에 써 있어도 읽을 틈이 있나? 그냥 붙으면 때려버리는데. TCG보다 더잘 알아야 돼. 이상한 게임이야. 약간 그게 있네. 이 고인물의 벽이 아니라 그냥 그 게임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식이 너무 많이 들어가야 돼. 얘네 주고요. 병사 내놓고요. 한명 주네요. 내가 그렇게 많이 구해줬는데. 미쳤죠? 롤 하면 조회수 많이 나올 것 같긴 하더라. 게임이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보는 것도 재밌어 보이고, 하는 것도 재밌어 보이고. 어느 정도 숙련한 다음에 재밌는, 자기가 재밌다고 즐길 만한 캐릭터를 잡아서, 그걸로 이제 자기보다 이게 좀 아래 실력을 가진 사람들을 괴롭히다 보면 진짜 꿀잼일 것 같은데, 괴롭히면서 막 능욕하는 거지. 개 꿀잼일 것 같은데, 그걸 하기 위해서 캐릭터 100개 넘게 외워야 된다는 그 공포. 너무 끔찍하다, 야. 어떻게 외우냐고. 다 모았다, 가자. 드래곤볼 다 모았고요. 올해 들어 했던 게임 중 제일 재밌었던 거는 일단은 제노버스 2인데, 제노버스는 어떻게 그시기 하네. 조회수도 안 나오고. 게임 그렇게 잘 만들었는데 뭐 그게 소리소문이 없냐? 애니메이션 기반이 그렇지 뭐볼 사람 보는 거고. 디지몬이 가장 많이 보는 것 같아. 이상해. 하키미가 완전 작살이 났었구나. 이거 하키미 작살 내고 가지 말고 다른 데 먹고 가자. 먹고 한번 싹 건드린 다음에 먹을 수 있냐? 먹을 수 있으면 먹자. 아, 사실 두 개니까 먹을 것 같은데? 약간 이거 위치가 굉장히 좋네요. 네, 저기 들어가 보자. 저기 들어가면은 화살만 죽겠지. 아, 안 되겠다, 야. 얘들아! 들어가! 탄막 좀 봐라? 사다리가 두 개야, 멍청이들아! 쟤네 원숭이보다 멍청한 것 같아. 어떻게 AI가 멍청하냐? 여기 그냥 다 뚫려 있는 거안 보이냐, 얘들아? 그 들어가면은 자동문이잖아, 저거는. 이리 오세요 했는데 괜히 출구로 들어가는 애들이 있었고. 전에도 꼭 있다고. 아, 욕할 뻔했죠? 이성을 잃을 뻔했어. 이리 와봐. 나 너무 할거 없다, 여기서. 제가 할 맞아 죽을 것 같아서 아무것도 못했어. 스트리 알아서 잡겠지, 뭐. 열심히 싸워. 너희 좀 죽는 거는 난 상관없어. 열심히 죽어 나가도록 해. 이거 다 빼놓고 여기다 넣지 말고 나간 다음에 나중에 뺏기면 다시 넣자, 내가.
지금 넣는 건 조금 애반 것 같다. 교환비가 왜 이렇게 나오냐? 수가 이렇게.